많이 만졌는데 많이 흥칫도 나고 그래가지고 스케일을 가진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S만 이렇게 사봤어요. 이게? 이게 효과 옷 직업 입고 가기도 편하고 모자가 좀 펑퍼지나 부끄러워. 제가 딱 원하는 그 모드가 있습니다. 모드 직업 뭔가 자유로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랑 저희는 오늘 이제 패셔니스타 선생인데요. 아 그러면 저는 다른 친구랑 가라고. 어 제가 어 그래 반가. 네 저희 컨셉은 패셔니스타 컨셉인데요. 원래 저는 미식이었지만 저희 팀에는 패셔니스타가 없다 생각해서 저 혼자 그다음에 옷 입히고 하는 거 있답니다. 재밌네요. 라디오 갈 때마다 그냥 막내야! 이어서! 아무튼 오늘 저희가 여기 촬영을 마쳤는데 되게 색다른 구도로 맞아요. 찍었어요. 되게 AD를 제가 뒤집어 놨기 때문에 맞아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싱글 팀 사진도 뒤집어 놨습니다. 기억이라 내년 생일, 내년 9월 14일. 제가 꿈꿔보던 미제 생일이 제가 돼버렸어요. 오랜만에 제가 진짜 생년필을 팔 아파서 못하게 손목 아파서 못하겠어요. 오랜만에 대상은 없습니다. 저는 인물 그릴 때 대상을 붙지 않습니다. 한지성 이게 뭐야? 한지성 부착실. 그림이 좋아서 그림만을 위한 여행을 떠난 두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성장 스토리를 담은 시즌 그리팅 촬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깊은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네요. 저희 CC 커플입니다. 역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. 아니잖아요. 저 그 전에 만났어요. 그때 기억나? 맞아요. 그때 기억나. 우리가 같이 카레를 먹던 날. 카레 먹었어요? 감사합니다. 최근에 씨 혼자 벌고 있어. 약간 오일 파스텐 느낌으로 제목이요?
남자는 한지성, 남자님 한지성. 원래 얼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생김필이 두꺼운데 덤벼깎기가 없어가지고 소치하다 보니까 얼굴이 형이처럼 안 생기긴 했어. 나도 안 돼. 방금 일어나. 저희 소울메이트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.